제가 요즘 체력이 정말 많이 떨어졌다. 그런 걸좀 많이 느낍니다. 그래서 오늘은 팔굽혀펴기랑 스쿼트를 조금 하면서 영상을 또 찍어보려고 합니다. 지금 준비 운동은 다 끝냈고요. 팔굽혀펴기부터 좀 해봅시다. 과연 잘할 수 있을지. 팔굽혀펴기가 이게 자세가 잘 나오는 건가? 제가 사실 어렸을 때부터 운동하는 거에 별로 관심이 없었거든요. 그래서 태어나서 몸이 이렇게 건장해 본 적이 없습니다. 제가 31년 동안 멸치 인생을 살았는데, 그러다 보니까 이몸 쓰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체력적인 부담이 느껴지더라고요. 또 유튜브 하는데 밖에서 돌아다니면서 영상 찍을 때 이게 준노동이더라고. 진짜 체력이 좋아야 되더라고요. 그전엔 몰랐어요. 이게 얼마나 체력적으로 부담이 되는 일인지 몰랐어요. 그래서 나도 운동을 좀 꾸준히 해야 되는데. 그래도 오랜만에 운동하니까 좋네요. 제가 지금도 키 180에 몸무게가 65더라고요. 어제 재봤는데. 거의 진짜 조만간 저 체중 찍을 것 같아. 지금 몇개 했지? 예전에 코로나 전에는 가끔 밖에 나가서 조깅도 하고 턱걸이도 하고 그랬었거든요. 근데 코로나 터지고 나서 이 마스크를 써야 되다 보니까 안경에 김이 서려가지고 운동을 아예 안 했어요. 근데 이제 야외에서는 마스크를 벗어도 되잖아요. 그래서 이제 운동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. 아, 너무 많이 쉬었다. 좀 더 쉬고 싶은데, 사실. 10개만 해야 될것 같아. 일주일에 세 번씩 꼬박꼬박 운동하면 살찌겠지? 제 목표는 한 73? 73 정도면은 딱 보기 좋은 모습이 되지 않을까 하는데, 다 쉬었죠? 자. 좀만 할까? 힘든데. 벌써 20분 했네? 얘기를 많이 해서 그런가? 아무래도 팔굽혀펴기는 여기까지 하고 스쿼트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.